오늘은 삼계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삼계탕을 끓이는데 인삼을 안 넣고 도라지를 한번 넣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요즘에 많이 나오네요. 도라지. 근데 이제 이걸 껍질을 이렇게 벗기려면 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칫솔로 빡빡 닦으면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속성으로 한번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밤, 마늘, 대추, 은행도 있으면 넣으면 좋고, 안넣 말고, 어우, 도라지가 너무 커서 이거 국에 넣어야 되는데, 국에 넣기가 좀 힘드네요. 속성을 한번 만들려니까 찹쌀은 여기다 안 넣겠습니다. 찹쌀은 안 넣고 재료들만 왜 인삼을 이 닭소 인삼을 닭속에다 넣고 삼계탕을 만드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홍삼을 만들어 본 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홍삼은 팔팔 끓여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홍삼 만드는 기계를 사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82도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82도면은 82도면 찜기 온도에 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잘 안 들어가겠네. 아, 그냥 이렇게 놔도 됩니다. 놓고 오, 뭔데 보이냐? 여기다는 오씨 여기다는 밤이랑 마늘이랑 대추랑 이걸 안 넣네. 오, 정신 나간다더니 촬영을 가면서 하니까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아,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찹쌀도 넣고 은행도 넣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속성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씩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대추도 넣고. 요즘 참 생강이 많이 싸네요. 생강이 좋네. 예철에 나온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생강은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 정도 생각이 좋은 평강도 만들어야겠네요. 많이 넣으면 좋은데 연천 많이 생강을 좀 많이 넣으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양파를 이렇게 딱 넣어주고. 어떤 분들은 나보고 왜 양파를 넣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죠? 내 맘이에요. 요리는 정석이 없어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왜 찹쌀을 넣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맵쌀을 안 넣고 찹쌀을 안 넣고 찹쌀이 좀 맵쌀보다 빨리 익거든요. 그래서 찹쌀을 섞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영양 성분이 찹쌀이 좋은 거 봐요. 이렇게 하고 끓여주면 됩니다. 아니, 뚜껑이 어디 있지? 뚜껑을 딱 잡고 끓입니다. 참 이 솥단지 오래 쓰네. 우리 연천마님 시집 올 때 혼수를 해갖고 온 건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뮤직 같으면 그릇장 사들, 옷장 사들, 정말 좋겠어. 옷은 사면 20년 입어야 되고, 판은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판은 맨 나중에 넣거든요. 향료 역할도 있고, 향료 역할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파를 많이 먹으면 피가 깨끗해진대요. 나이 들수록 피만 깨끗하면은 무병장수할 수 있다네요. 양파, 파, 대파, 쪽파, 파를 좀 많이 드세요. 시간 연천만이 휴대폰 것 같네. 시간이 30초 정도 흘러갔죠. 그럼 저는 3번에 불을 끄겠습니다. 3번 그 시간 내에 딱 하는 게 제대로 된 요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잠궈. 이제 김이 자동으로 빠져야겠죠? 야가 내려가면은 딱,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재보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네, 아주 잘 익었어요. 아, 아직 크고 잘 익은 놈을 마님을 먼저 줄이고. 오, 파를 넣었다. 파를 넣고. 뭐가 맛있어요? 포도. 네. 닭이 맛있어야지. 포도가 맛있어요. 먹고. 일단 죽은 좀 이따가 먹겠습니다. 아, 뜨거. 자, 먹으러 가겠습니다.